아, 아유. 네? 아, 정말 봉준 씨 재밌게 생겼네. 아, 너 정말 재밌다 웃기네. 여러분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유튜브에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유튜브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야, 근데 흥민이 왜 안 오냐? 흥민한테 한번 전화해볼게요. 형님들 삼겹살 이렇게 차라하게 딱 이렇게 먹으면 되겠지, 형님들. 내가 흥민이한테 삼겹살 사오라고 갑질했어. 잘했지?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라. 긴 말 안 할게. 받아라.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오토바이 운전 중인가? 그런가? 그런가 보지?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한번 부탁 좀 드리겠고요. 네. 오늘, 아, 우리 엠생 대표님 또 백국에! 아, 우리 엠생 대표님 또 백국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엠생 대표님 또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엠생 대표님 백국에 너무 감사드리고. 야, 근데 지금 부산 비 그쳤어, 형님들? 어? 잠시만요. 일단은 방제 좀 바꿀게요. 오고 있는 거 맞겠다. 흥민이 삼겹살 차랄라하게 먹방. 아유, 철근님 팬분들 어서 오십시오. 예. 철근님 팬분들 어서 오십시오. 야, 철근님 팬분들. 와, 오늘 부병님 합동 방송 존나 재밌더만. 나 마지막은 방송한다고 못 봤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된장국 푸드파이터. 어떻게 됐어, 형님들? 졌어? 누가 졌어? 누가 포기했는데? 어? 누가 포기했는데? 아, 부배성님 포기하셨어? 아하, 이런. 아니, 그러면 벌칙이 뭔데, 형님들? 벌칙이 뭔데? 벌칙이 뭐야? 머리 삭발이라고? 아, 진짜? 아니, 근데, 아, 진짜 존나, 김구급 형님 존나 웃기던데? 내가 그 형님을 좀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옛날에 혹시 마녀웃는 누나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뉴비 형님들은 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올드 이제 철빵 형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 마녀웃는 누나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철구 형님이랑 이제 마녀웃는 누나랑 저랑 이제, 어디 갔었는데, 마녀웃는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야. 야, 이 사람 진짜 존나 웃기다고 한번 봐봐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이렇게 봤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수박을 드시고 계셨어요. 예, 그때도 수박을 드시고 계셨어. 그때도 한결같이, 그때가 3년 전이었거든요. 3년 전인가 그랬는데 와티멜론 6인분 먹방이라고 적혀있었어. 난 진짜 아직도 기억해. 그래서 일단은 뭐 먹방을 하시나 보다 이 생각했는데, 뭐 일단은 뭐 영어 쓰는 거 이런 거를 따라 알려도 따라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3년이 지난 지금도 오랜만에 봤는데 방제가 와티멜론 6인분 먹방 적혀있는 거 보고, 와, 진짜 오늘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왜냐면 이제 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 알지?
진짜 와나좀 약간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와람쎄 이거 3년 전부터 하셨던 거야. 진짜. 아니 그리고 나는 잘 아는 게그 뒤에 보시면은 그 카스 맥주 그게 있어요. 맥주 뽑는 기계가 있어. 그 카스 뽑는 맥주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 10번 하는 걸 그걸 리액션으로 하고 그랬었어. 진짜로. 그거 좀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 아 마녀 온 누나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새벽마다 심심할 때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형님은 이제 좀 약간 그걸 하세요. 예. 지식 먹방이라고 하세요. 지식 먹방. 예. 지식 먹방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방송을 켜놓고 이제 책을 보아. 책을 보시는데 이제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제 책을 읽어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읽으셔. 자기 혼자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하시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지식 먹방을 이제 새벽마다 맨날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은근히 왜 보지? 이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은근히 보면 존나 중독돼. 진짜로. 7개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무도 뭐 떠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딱 이렇게 보시다가 자, 집중. 이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막 2시간 동안 이렇게 보신단 말이야. 2시간 동안 읽으신단 말이야. 근데 보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진짜로. 예.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아니, 저 방송 지식 먹방이라 해놓고선 책은 읽어주지도 않고 왜 자기 혼자 책 읽는 거 보고 있지?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보면 또 은근히 또 진짜 중독성이 있어, 진짜로. 정말로다가. 아이고, 우리 또 기프티콘 쏜다니 또, 예, 50개 팬가 감사드리고요. 와, 50개 팬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온누 누나 근황 좀 알려달라고? 와, 온누 누나 근황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오래된 사람들인데, 온누 누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채팅창에서 뭐 결혼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떠난 걸로 알고 있잖아. 우리도 몰라, 진짜로. 근데 중요한 건 온누 누나랑 우리 집 거리가 2분 거리야. 2분 거리인데, 그때 이제 데려다 드린다고 온누 누나 집 앞에 갔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못 봤어. 진짜로. 온누가 누구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흉짱 누나 느낌. 지금 흉짱 누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고 우리 또 기프티콘 쏜다니 50개 감사드리고요. 예, 좀 흉짱 누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철구 형님 방에 열혈이 다 남자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진짜 다 악마들밖에 없었어. 정말로다가. 진짜. 와! 우리 또 조이 형님! 아, 우리 또 조이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또 조이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악마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정말 온화하고, 이제 모든 이제 소통을 이제 다 해주시고, 그런 착한 누님이셨지. 착한 누님이셨는데, 이제 욕바싸 형님이랑 이제 그 소개팅 컨텐츠 근데 존나 소름 돋는 게 지금 욕바싸 형님 막 소개팅 컨텐츠 하고 막 그러잖아. 3년 전에도 욕바싸 형님 소개팅 컨텐츠 하고 그랬었어. 근데 아직도 못 사귀었어. 중요한 거는 3년 전에도 욕 온누누나랑 소개팅 컨텐츠 했었었어. 근데 안 이뤄졌었어. 온누누나가 안 나왔어 그 자리를.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안 나오게 됐지. 안 나오게 된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방송을 아예 안 들어오셨어.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뭐 결혼했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런데 결혼은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땐 모르겠어. 그 누나가 좀 약간 찰랄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철구 형님 주위 사람들을 다 챙겨줬었어. 뭐 남구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태일이 그 다음에 뭐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시켜주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좀 약간 열혈 형님들 얘기를 좀 이제 하자면 제 방송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열혈 형님들 중에서 뭐 딱히 좀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누님 아십니까 여러분들? 봉준 누나? 어? 봉준 누나? 봉준 누나라고 알아 형님들? 형님들 다 모르겠다. 왜냐면 그 진짜 내가 개 학고 때 지금도 학고긴 한데 지금 개 학고 때 회장님이셨어. 개 학고 때개 학고 때 누구냐면 봉준 누나. 혹시 그분 아세요 형님들? 보성이 형방 회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밍이가 또 열한 개 고맙다.
뽀뽀쫑, 뽀뽀쫑 알아요? 뽀뽀쫑? 그러니까 스타방 큰손이셨어. 스타방 큰손이었는데 뽀뽀쫑, 뽀뽀쫑 누나인데 그 누나가 봉준 누나야. 레인 드롭 아이디 쓰고 그랬었는데, 아, 또 18개 감사드리고요. 네, 그 누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사람이 간세형 형님. 간세형 형님 아세요? 찬수간세형인가 천수간세형 형님? 간세형 님이 아프리카에서 나이 제일 많았었어. 그때 당시에는 열혈들 중에서. 이제 이모티콘 막 극혐 이모티콘 막 쓰고 그러셨는데 그 형님도 막 좋았었는데 그 형님 이제 내가 시즌 3 복귀하고 나서부터 아예 안 들어오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 보고 싶다. 진짜 안 쏘셔도 되니까 그냥 내 방송에서 보고 싶다. 왜냐면 그때 나 진짜 많이 챙겨줬었어. 내가 50명 보던 시절 있지. 형님들 좀 약간 옛날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형님들? 예. 흥민이 오기 전까지. 흥민이 오기 전까지 좀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간세형 형님이랑 간세형 형님 47살인가? 맞지, 형님들? 47살인가? 45살인가? 그랬었어. 엄청 늙은 형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50명 보던 시절. 진짜 철구형 똥 싸면 그냥 똥 바로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오줌 싸면 바로 오줌 받아 먹는 시절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 그런 때였는데 이제 그 형님이 시즌 3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아예 안 들어오시지. 우와 진짜 이거 물타기 하지만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 또 보면은 잠시만요. 와 형님들 이 사람 아냐? 반짝하고 사라진 사람들 존나 많다 진짜로. 이 사람 알아? 원할머니 보찜? 이분? 이분은 뭐 옛날이라 하기엔 좀 그런데 최근인데 이 사람이 엄청 막 돈 많다고 막 자랑해가지고 막 철구형방 게시판 그 다음에 내방 게시판에 막 자기 인증샷 찍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닌가? 맞지 형님들? 막 15억 막 인증하고 막 그랬던 사람. 알지?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막 돈 많다고 이렇게 좀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단시간에 존나 많이 쏘고 떠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좀 많아. 뭐 분홍상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누구야 놀부 형님. 놀부 형님이랑 그 다음에 뭐 보찜 저분들. 막 저런 분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확 불을 지켜버리고 그냥 떠나는 거지. 재미없어서 떠난다? 아니죠, 여러분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그거 한 거지. 많이 쓴 거지. 어쩌다 보니까 좀 많이 쓰게 된 거지.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빠삐가 누구냐고요? 아. 알고 있어. 헷갈릴 때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그냥 go 너답게 해 너는 너를 알아 연습했잖아 한 수천 번은 말이야 좌절 한두 번 이제 아 뭐 있습니다. 빠삐가 누구냐면 제 여자친구. 제가 아프리카 와가지고 제일 처음 여자친구인데 열혈이었어요. 열혈이었는데 사귀게 됐는데 제가 쓰레기짓 해서 안 좋게 헤어졌죠? 그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랜선 연애입니다. 랜선 연애. 그리고 또 옛날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쿨게 월드 형님. 이 형님도 진짜 대박이었는데 이 형님은 월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나랑 똑같아요. 김봉준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김봉준인데 내 방송밖에 안 봤어. 진짜로. 왜냐면 내 방송이랑 영화형 방송. 내 방송이랑 영화형 방송 이렇게 봤었는데 이때 이 형님이 아프리카를 나로 들어왔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심심해가지고 그냥 자기 이름을 쳐봤대 검색어에다가. 알죠 여러분들? 좀 약간 할 짓 없을 때 아프리카 깔아가지고 이제 검색어에다가 아 그냥 내 이름 한번 쳐보자 뭐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봉준을 쳤는데 그때 내가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야. 방송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야 봉준인데 나랑 이름이 똑같네?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었대. 재밌으셔가지고 이제 막 별풍선을 쏘니까 이제 사람 얘가 리액션을 하고 그러니까 저게 뭐지? 싶어가지고 충전을 했어. 5,000개를 충전을 했어. 근데 5,000개 뭐 충전한 줄 알아? 스티커 5,000개를 충전을 한 거야. 와, 나 진짜. 스티커 5,000개를 충전한 거야. 아프리카를 처음 해봤대. 아프리카를 처음 해가지고 스티커 5,000개를 충전해서 나한테 이제 쏜 거야. 근데, 야,
그때 당시에는 내가 스티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왜냐하면 최고 시청자가 그때 많이 찍혀봤자 98명? 100명? 120명? 막 그랬었 때였는데, 이제 스티커는 이제 랭킹 올리려고 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랭킹을 올릴 수가 없는 최고 시청자였어. 그치, 육병기 시절이어가지고. 그래서, 형님, 이거 5천 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근데 진짜로, 형님, 이거 스티커는 저한테 필요 없고, 뭐, 다른 분들한테 싸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때, 이제, 단시간에 바로 열흘까지 들어오셨어.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점차점차 알게 되면서 회장까지 들어셨지. 회장까지 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나로 인해서 이제 스타를 좋아했는데 다른 이제 BJ들을 알게 된 거지 스타로. 근데 내가 스타 쓰레기인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야 월드 형님이. 그때 이제 내가 아프리카를 내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내가 프로게이머니까 이제 스타하고 이러니까 일반 입장에서 오 저게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완전 개쓰레기인 거야 알게 된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진무기 형방 가고 뭐또 다른 스타 BJ 방뭐 윤중이 형방 가고 막 이러니까 내 실력이 완전 쓰레기인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내 방송 안 오게 됐지. 그런 분들 많아. 나는 법, 그래. 천국 여행한다며 그렇지, 어서 그렇지. 캐리 온. 그래가지고 이제 월드 형님은 이렇게 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보자면, 형님도 혹시 최근에 이제 열흘 들어오신 준봉 장대꾸아 형님 아십니까? 예. 준봉 장대꾸아 형님? 준봉 장대꾸아 형님 알아?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임팩트 있게 바바바박 쏘고 떠나셨어. 진짜로. 이 형님은 그냥 임팩트 있게 빡빡 쏘고 바로 떠나셨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대부 형님도 맞다. 대부 형님도 이제 영화 형이랑 내 방송 보고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대부 형님도 이제 내 방송 이제 자주 보시다가 내가 이제 스타 쓰레기인 거 알고 이제 다른 이제 스타방에 이제 가고 그러셨지. 그러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진호는 아시죠, 여러분들? 진호는 다 아시고. 그리고 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없는 것 같네. 아니, 근데 내가 좀 약간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우랄라 한게 있었어. 어떤 거냐면, 루트워 형님이라고 있었어요, 형님들. 예. 루트워 형님이라고 있어. 그러게, 복근이 형님은 내가 봤을 땐 바빠서 못 들어오시는 걸걸? 루트워 형님은 제가 알기론 취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취직을 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미소 테레사 형님? 미소 테레사 형님은 누구시냐면 지금도 열혈이신데, 서울에서 정말 알아주는 셰프였어. 진짜. 서울에서 정말 알아주는 셰프였는데, 그 형님이 이제, 전 여자친구랑 사귈 때, 전 여자친구랑 사귈 때 한번 놀러 오라고 했었어요. 예. 그 존나 고급진 레스토랑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랬었어. 진짜로. 그 레스토랑 그큰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 자기 소유였어.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그랬었어. 한번 놀러 오라고. 근데 내가 막 서울을 자주 가나. 그때 당시에는 방송이 완전 미쳐가지고 진짜 뭐 기념일 때도 방송하고 막 그랬었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그 형님은 이제 이렇게 많이 싸주시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이렇게 싶으셨나 봐. 근데 이제 나 그런 걸 아예 못하니까, 열혈 관리 이런 걸 아예 못하니까 약간 방치를 했지. 방치를 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아예 안 들어오셔. 근데 엄청 진짜 능력 있는 형님이란 건 알고 있어. 진짜로. 능력 있는 형님이란 거는 진짜 알고 있고. 대박이었지? 그때. 테레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방송밖에 안 봤어. 아프리카. 그러니까 내 열혈 형님들은 내 방송밖에 안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었어. 근데 이제 내 방송에서 이제 누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거기도 열혈 달아드리고 이제 거기도 열혈 달아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었지.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러니까 이거야. 회장님, 또라이, 가학시간 형님도 이제 페이스북 돌아다니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긴 새끼가 있지? 뭐지 이거?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맞나? 이게 가능한 거야? 진짜로 이거 MSG 안 치고 이게 가능한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프리카 로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를 깔았대 그때.
그래서 이제 봉준이라고 쳤는데 똑같이 생긴 애가 있었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보시고 그랬던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튜브로 유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유튜브 보고 왔어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요리릭 형님? 요리릭 형님은 모르겠다. 요리릭 형님은 요즘 열을 거의 다 떠난 것 같다고? 요즘 거의 열을 떠난 게 아니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막 열을 관리하고 이랬으면은,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이제 좀 약간 다 친해 보이고, 막 이렇게 내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이 새끼 진짜 열혈 관리는 존나 잘하는가 보다, 이 생각하실 텐데, 제가 그런 걸 진짜 존나 보네요, 진짜로. 예. 좀 약간 애교 있게, 왜냐면 여러분들, 그건 진짜 전 종목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 드리고 연락 드리는 거는, 왜냐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막말로 돈을 한 500만 원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항상,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고, 그리고, 아, 뭐, 자주 놀러 오십시오, 막,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영업, 아닌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 알지, 형님들? 좀 약간, 멘트도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 막,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존나게 못해요, 진짜로. 예. 그냥 전 이만인데요. 제가 재미없으면은, 뭐, 떠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재미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고, 그 마인드라 가지고, 좀 약간 그거는 이제 진짜 철거 형한테 좀 많이 배웠죠, 진짜로. 예. 그게 존목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제임스 류야. 너가 그런 안부 인사를 듣고 싶으면 너가 열흘을 들어오면 되잖아. 너 생각을 해봐라. 너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50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봐. 그 당연히 안부 인사 안 하겠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좀 못하지. 뭐라고? 너가 열혈 존목으로 제일 유명하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약간 그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열혈 존목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내가 열혈 형님들을 다 존나 띄워줘가지고 엄청 유명해진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형님들. 그러니까 방송에서 너무 열혈들이랑 좀 약간 내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컨텐츠로 이제 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뒤에서도 존나 친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게 존목이라고? 그래? 근데 내가 하나만 말하자면, 이렇게 방송에서 존목하는 게 낫지, 뒤에서 존목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보기 싫었으면은, 예,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재밌게 봤잖아요. 예. 뭐 내기한다든지 뭐 그런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봐놓고서는 또 이제 와가지고 존벅 존나 심하다 이런 거는 좀 약간 이중잣대지. 뭐라고? 야, 근데 흥민이가 실종이 된거 같다. 내가 언제 말했냐면은, 11시 59분에 말을 했거든? 근데 지금 2시간 지난 거 아니냐, 지금?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이후. 이게 뭐지? 뭐라고 해야 하는 게? 게이득 형님? 아, 아닙니다, 형님. 예, 형님, 그, 뭐야. 지금 뭐 근데 형님들 난좀 이렇게 생각을 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형님들, 열혈 형님들 지금 살아 계신 분들 좀손좀 들어주세요. 예. 살아 계신 분들 손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예. 열혈 형님들 손좀 들어주십시오. 살아 있는 열혈 형님들. 예. 지금 잠수 아닌 사람. 예. 필름 형님 한번 물어볼게. 게이득 형님. 필름이 형님이랑 게이득 형님 계신데, 하나 물어볼게. 형님들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내가 열혈 분들한테, 다른 방 BJ 뭐 이런 게다 물어보면은, 열혈 되면 좀 의무적으로 싸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약간 방송복이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맞죠, 형님, 진짜로. 예. 그렇게 난 들었거든, 진짜로. 왜냐면 좀 약간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싸야 될것 같고, 그래, 근데 내 방송 그게 없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 전혀라고. 아, 그럼 진짜 좋은 거예요, 형님. 예. 왜냐면 다른 방송은 진짜 의무적으로 쏘는 거 존나 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좀 약간 뭐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나 이거 디스 아닙니다, 여러분. 디스 절대 아니고 이제 좀 약간 듣거나 막 그런 걸 이제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른 방 이제 열혈 형님들은 아 열혈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쏘고 이러면은 의무적으로 이게 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 좀 약간 압박받고 그런 게 있어서 진짜로 정말로다가.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막 이렇게 좀 약간 뒤에서 막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것도 막 있고 그래 진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열혈 형님들이 다 부캐로 보게 돼요. 예, 진짜로. 좀 약간, 부캐로 보게 돼. 부캐로. 부캐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열애들이 다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이게 싸주시고 막 그러거든? 근데 내 방송은 그런 게 없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 내가 뭐, 이렇게, 진짜, 동네 아저씨 온 것처럼 이렇게 대하니까, 진짜 동네 친한 아저씨 온 것처럼 이렇게 대하니까, 고로 지금 쏘라는 거라고 잘 아시네요, 형님. 아, 너무 심해졌고요. 예. 장난이고. 그러니까 내 방송은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 우리 M생 대표 형님 또 100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M생 대표님 또 100국에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근데 내가 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좀 약간 아, 진짜 이걸 유도하냐, 봉준아. 아니, 이런 것까지 유도하냐, 진짜. 어? 거의 이건 뭐다 싹싹 긁어 모은다는 느낌이냐, 무슨. 아, 우리 또 필름이 형이 또 330세계. 아, 또 333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또 필름이 형이 또 333개 감사합니다. 예. 아, 또 스티커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그런 게 있는데, 예. 좀 약간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나요, 여러분들? 좀 제가 너무 속보이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냥 좀 약간 아프리카 내 방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예. 뭘 해야 될것 같고, 뭐 자꾸만 계속 뭐 계속 게임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자꾸만 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키면 욕먹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아좀 그렇긴 한데 닥치고 넷이 만개빵 가자 와 독일 대 이탈리아 왜냐면 여러분들 이탈리아 대 독일이기 때문에 예 개꿀잼 매치라서 이게 완전 개 레전드거든. 7월달 봉유일 폐지? 만약 지면? 진짜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진짜로. 7월달 봉유일 폐지. 형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만약에 제가 지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봉유일 있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봉유일 없는 걸로. 형이 어떻습니까? 형이 콜이십니까, 형님? 좀 약간 수고라고? 아 그래? 아 무랄라 하네.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지면은 어? 딱아 우리 또 불리아 멍멍 형님 와 우리 불리아 멍멍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어디 방 큰손이신데 그때 아 내가 뭐, 기억이 나는데 역행 방 큰손이셨나? 아 형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쉽네. 아니 독일 대 이탈리아 여러분들 4시에 하는데 좀 많이 저랑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또 마인 형님 또 감사드리고 쭈구리 형님 또 3개 감사드립니다. 예. 멍블리라는 BJ가 있었는데 방송을 접었다고? 아 그렇습니까? 야 근데 흥민이 그러게요? 전화를 안 받냐?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이후 뭐지 이 새끼? 뭐지 얘? 아니 얘가 11 내가
얘가 그리고 또 방송 끄고 얘기한 거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면은 좀 뭐지? 뭐라고 했니? 봉준아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은 건할 생각이 없냐? 형 진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가 뭐 가수입니까, 형님? 예? 일개 그냥 미개한 BJ인데 무슨 콘서트를 누가 오는데요, 형님? 예? 제 콘서트 하면 누가 오는데 형이 혼자 와요, 형님. 아, 나 진짜. 야, 팬미팅 하자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왜냐면 좀 꿈이었어. 이게 연예인병이 걸린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프로게이머들은 팬미팅을 자주 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또 경쟁 구도지 않습니까? 팬도 경쟁 구도예요. 팬을 만드는 것도 경쟁 구도야,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자기 구단이 이제 팬이 많아야지 스폰하는데도 이제 후원을 더 많이 해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SK, KT, 여기 같은 경우는 팬미팅을 좀 자주 안 해요. 왜냐면 거기는 워낙 선수들이 좋다 보니까 팬미팅을 안 해도 다 알아서 오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키즈 같은 경우는 팬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 진짜 어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미치는 줄. 근데 또 중요한 건뭔줄 알아? 어? 이게 무슨 진짜 홍구 그 공식 방송 공개 처형처럼 이군들도 다 데리고 가요. 이군들도 다 데리고 가. 그러면은 이제 팬분들이랑 이제 팬미팅을 하잖아? 하고 나면은 그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시간을 줘요. 각자 개인 팬미팅 하세요라고 이제 시간을 줘. 그러면 이제 팬들이 와가지고 좋아하는 선수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 팬미팅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선물도 받고 막 그렇게 할거 아니야? 와, 이건 진짜 공개 처형이야, 진짜로. 당연히 나는 누가 있겠어. 한 명도 안 오겠지. 그러면 나 혼자 이렇게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그서 있는 게 처음에는 좀, 아,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이렇게 좀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가도 계속 혼자, 세 달이 지나가도 계속 이렇게 혼자 있고, 네 달이 지나가도 계속 이렇게 혼자 있고, 이렇게 되면은, 와,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이제 좀 약간 팬들이 거의 왜 오냐는 식으로 좀 약간 눈길을 줘요. 그리고 이게 좀 지나가다 보면, 헉? 이렇게 막 콧방귀 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난 진짜 존나 유명해가져가지고, 내가 팬미팅을 열면은, 나는 팬미팅 할 때, 나는 좀 약간 흥이 많으니까, 뭐 노래도 해주고, 랩도 해주고 이러면서, 난 팬을 진짜 많이 보유하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근데 뭐 지금은 뭐 스파키즈에서 내가 제일, 팬 많지 않냐? 소원을 이룬 거지. 그런 거지. 아니, 근데, 한 번은 하고 싶어요. 한 번은 진짜 하고 싶은데,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봉빠게 형님들이 좀 많이 좋은 게, 뭐, 어디서 뭐 하는데 모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공지를 좀 이렇게 잘 하고 이러면은, 진짜 많이 찾아와. 진짜로. 대박인 게. 나 솔직히 그 친구 그 이제 휴대폰 가게 오픈했을 때 이제 팬사인회 그거 말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나 한두 명올줄 알고 이제 그 재밌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팬사인회 때 이제 한두 명 정도 오면은 이제 그 사인해주고 더 사인해줄 사람 없냐면서 막 이렇게 막좀 약간 무랄라한 그 그림을 그렸었는데 와 근데 그때 몇 분이나 찾아오셨냐 진짜? 거의 한 30명 넘게 찾아오지 않았냐? 좀 약간 게릴라식으로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30명이 뭐야 더 왔었지? 진짜로 그때 그때 엄청 많이 왔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뭐 팬미팅 한다고 하면은 근데 또 막상 또 한다고 하면 또 많이 안 와. 진짜로 또 막상 또 한다고 하면 또 많이 안 오는데 일단 흥민이한테 전화해볼게요. 어, 이 새끼 전화 받는데, 개새끼. 아, 왔다. 아, 역시 영민이다. 아, 역시 영민이다. 아, 역시 영민이다. 야, 우리 형! 우리 형! 야, 씨. 우리 형!